2011년 5월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뭐 우발적 사건이다 뭐 이렇게 뭐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 그런데 2018년 1월에 이제 70년의 대화라는 저서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후보자가 쓰신 것처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면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죠. 이것은 고의적인 도발이고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발적 사건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조금 뭐 꼭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으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거망동이다. 또 후보자께서 지나치게 북한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앞에 부분은 아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지칭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한 취지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아예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언론이 보도했습니까? 그것만 지칭해서 했던 표현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하기는 했지만 진위가 좀 왜곡됐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저의 입장은 확실하게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됐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 언론인, 나아가서 국민들도 다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후보자께서도 뭐 잠시 이제 그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참여연대만 해도 그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 직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이죠. 2010년 6월 10일 날 유엔 안보리 의장 등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언론인 또 전문가들이 2010년에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이런 책을 지금 공동 저작을 했어요. 이 책에 지금 공저자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지금 천안함과 남북관계라는 글이 이제 후보자의 저작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적 신뢰 형성에 실패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 적합한 정보 판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도리어 국내적으로 결정적 증거에 대한 반론이 계속되고 과학자들의 반증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 쓰신 거니까 뭐 더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죠. 또 2016년에는 백낙청 교수의 이제 그분과 대담을 한 이 책 대전환을 못다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공저자신데 이제 후보자가 말씀하시고 써져 있는 부분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 있어 왔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천안함은 아까 북한 폭침이다 하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다르죠. 의문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노력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초기 천안함 사건에서 6, 7년 동안은 이렇게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락가락 인식하게 된 데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글에서도 밝혔지만은
두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정보 사항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게 맞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의심을 제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적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